오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데도 자기가 이제 어머니한테 항상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 예,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내가 잘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걸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아내가 뭐 우울증도 생기고 좀 부부 관계도 멀어지고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왜 그게 잘못된 거냐. 나는 그냥 효자고 우리 엄마한테 잘못, 그렇게 잘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시다가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자꾸 지극정성으로 잘해드리고 싶은지를 여쭤봤더니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항상 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굉장히 세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이제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고 아버지는 그 자꾸 할머니 편만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우리 엄마 편은 내가 들어줘야지 하면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됐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본인의 아드님이 지금 본인의 그 부부관계를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엄마 편안 들어주고 저기 아내 편안 들어주던 그 아버지 모습을 본인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 아니냐고 똑같네요. 그랬더니 아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러니까 불쌍한 그 우리 엄마를 사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불쌍한 그러네요.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던 우리 아버지 모습을 따라가는구나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이 다시 바뀌셨어요. 좋아진. 제가 다행이네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심리 속에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잖아요. 그 평소에 그렇게 뭐 엄마 생일도 잘안 챙기던 아들이 장가 들어서는 그러신 분 저기 와이프한테 저기 뭐 준비했어? 맨날 까먹고 그날 술 먹고 안 들어오기도 하던 자식이 갑자기 엄마 생일 뭐 챙겼어? 이렇게 아내한테 닥달하고 그런 게 남편의 묘한 심리가 있죠. 아, 있죠. 참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럽니까? 수직 관계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중요 사상이 좋은 면도 있는데 그게 참 단점이 이제 부부 사이에는 우리나라 문화에 많이 안 좋은데요. 즉 이제 부부끼리는 1대1의 어떤 평등 관계잖아요. 이 평등 관계가 되지 못하고 수직 관계 중심인 게 우리나라의 문화죠. 그렇다 보니 아내가 남편을 위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또 남편이 아내 위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부모 관계를 먼저 생각하죠. 즉 아내로부터 존중받는 것이나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둘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부모한테 잘해주는 걸 보고서 그걸 갖고 만족하는,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나 대접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약간은 수직 관계에 대한 병적인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너애 흘렸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놔. 너애 흘린 거 맞지? 도대체 몸관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를 흘려? 그리고도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맞니? 뭐 하나 변변한 것도 없는 주제에 몸관수나 잘해서 어렵게 들여선 애나 흘리지 말았어야지. 도대체 너뭐 하는 짓이야? 물과 기름 같은 고부관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이제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만 11만 한 4천 쌍 정도가 이혼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만여 쌍 정도가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니까 절대 며느리 너는 복종해라. 예, 이런 형태의 시부모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며느리의 분노 감정을 자극합니다. 사실 남편분 외도 문제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 태도가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랬겠지. 그 며느리를 달래고 뭐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못나서 너하고 결혼했냐. 예, 우리 아들은 완벽한데 네가 문제다. 네가 불만 있는 것은 너의 문제지 우리 아들은 문제가 없다. 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우리 아들 얼마든지 너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부부의 이혼을 종용하는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지금 입안이 무리알인데 뭐는 맛있겠니? 하여간 시집 온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일일이 가르쳐야 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죽 마누라가 한심하고 답답했으면 남편이 바람이 났을까.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너보고 싸가지 없다 그러는 거야. 알아? 그 옷차림이 뭐냐고. 너 자다가 나왔니? 어디 시부모랑 같이 하는 식사자리에 그러고 나와.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네 언니가 너 그렇게 가르쳐서 시집 보냈어? 너 정말 아주 가만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좋은 말할 때 가서 자빠져 있어.
찍소리하지 말고. 아유 정말 짜증나. 아유 짜증. 이런 것과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고.